똑같잖아. 어차피 본인의 그 차지 공격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껏 해봐야 3차지 정도. 진짜 3차지 이후로는 다 안 좋은 친구여가지고 진짜 공격을 할 거면 딱 이제 3차지에서 끊어야 돼요. 6편이라면 2차지도 굉장히 쓸만했는데 7편에서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의미 없고, 그리고 주력기는 굴러간다! 이겁니다. 굴러야 돼요. 굴르면 살아요. 굴러가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 덕분에 사실 6편에서도 좀 괜찮은 친구였어요. 역시 남자는 핫핑크. 포조는 굴러야 삽니다. 어찌 보면 방통하고도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방통에 비해서 판정이 압도적으로 더 좋은 게 단점이죠. 굴러간다 하나 때문에, 네, 포조는 은근히 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무쌍 오로치에서 좀 더 안타까워졌지. 대신에 오로치 3편에서는 뭐, 네, 뭐 EX2에 이제 속도를 붙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굴러다녔지만. 저는 그래도 주변에 툴이라던가 옵스 같은 거 나오면 되게 신나는데 안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여튼 근데 필요한 친구에게는 잘 안 줘.
시간은 54분 32초. 그럭저럭. 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진짜 이게 가드 빌런이 아닌 게 정말 너무 아쉽다. 시드기 모션은 5편이 원조죠. 5편의 모션을 가지고 6편, 7편 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션 자체가 일단 5편의 시작이에요. 오히려 4편까지는 허저 1타 2타는 시작부터 좌우로 휘두릅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5편도 1타 2타는 좌우로 휘둘렀는데 3타부터가 찌르기지. 이렇게 시작부터 1자로 내려 찍는 거는 이제 6편이 시작. 근데 당장 6편 때는 뭐 별로 그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워낙에 2차지가 세가지고 貴様
49분 12초. 좀 늦게 왔군요. 아이씨,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주연 조건 안 채워져 있어가지고 좀 불안한데. 자, 다행히 주연 등장. 오, 술이 떨어진다. 그러면 허전은 좋지. 불러야 되니까. 이건 조졌다. 어, 뭐야, 살았네? 기가 없으면 안 되지. 기본기로는 도저히 못 잡는다. 이거 은병이 꺼내는데 약간 고생할 것 같은 느낌인데? 2500을 채워야 되거든요. 되려나 모르겠다.
私の策受けてもらう。 명적은 부르기가 아니라 옛날에 그 박치기를 다시 가져오는 게 나을 수 있죠. 손차한테 맡겼어. 호전차가 비켜줄 때까지 못 나가겠군요. 비켜줬네. 야, 술과 도끼가 많어. 그런 건 무서울 게 있나? 들으면 다 해결인데. 공격만 잡으면 되는데. 어우, 정말 술 먹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자, 이제 또 마의 진공로드 시작인데. 문제는 호저가 지금 무쌍 게이지가 없으면 적장 저격이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게이지가 과연 지금 관리가 될까? 이건 깡대미로 잡고.
요 게이지를 그대로 아껴서 놔야 돼. 자, 가볍게 진공 등장. 술이 보인다. 술이 보인다. 술과 술을 다오. 술만 있으면 다 해결이 돼. 술만 있으면 돼. 술만 있으면. 어우, 술이라는 이름의 보약이 이렇게나 많군요. 取ったぞよ。
한 뭐 이 정도면 늦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안 닿네. 술을 내놔! 술을 다오. 이거 안 맞네. 이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막판에 3만 좀 안 펐으면 얘도 결국 28분 되네. 딱 이제 평범하군요.